오늘은 Ready? 여기 싱글렌즈 필 2번이 어디였지? 2번을 공부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롱아이언 요거는 이제 3번이고 2번 1번도 있는데 2번 Ready? 1번은 지금 없어서 낮은 로프트 근데 어디 갔지? 여기 있나? 제 친구가 여기로 클럽을 다 치워놔가지고 2번 요번에 친구가 지저분하다고 클럽을 여기다 다 치워놔가지고 자 요거는 싱글렛이 2번 15도입니다 15도 예 요거 가지고 이제 못 띄우시는 분그 버커버스터님 못 띄우셔가지고 근데 띄우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미스터 샤님 같은 경우에 하체로 이렇게 쳐올리는 방식으로 띄우고 아니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팔로 이렇게 쳐올려도 등이 뜨는데 멀리 굉장히 멀리 잘 띄우는 방법입니다. 낮은 로프트 특히 롱아이언 우드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싱글랭스 유틸인데 샤프트가 길면은 Ready? 이게 샤프트가 또 이게 공을 쳐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샤프트가 짧으면은 샤프트가 도움을 못 줘서 이 2번 15도 온전한 이 로프트를 자기 스스로 띄워야 되거든요. 그런 게 어렵습니다. 샤프트가 도움을 주는 거는 자기가 막 깔아친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공이 뭐 뜨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공을 잘 띄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샤프트가 도움을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샤프트가 도움이 안 주는 상태에서 낮은 로프트를 잘 띄우는 스윙이 곧 스윙이 좋다라고 하겠죠. 롱아이언을 잘 치는 사람이 잘 친다라고 하고 그래서 롱아이언이 요즘에 안 쓰는 이유도 스윙이 안 되니까 롱아이언을 못 쓰는 이유거든요. 숏아이언이 뭐못 쓰진 않겠죠. 그죠? 결국에는 롱아이언을 잘 치느냐 아니면 이런 낮은 로프트를 잘 치느냐 아니냐가 곧 스윙이 좋냐 아니냐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준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저같이 장타 드라이버. 그래서 띄우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멀리 쳐올릴 때는 이 제가 좋아하는 제이미 세들로스키라는 장타 선수나 아니면은 뭐 낮은 로프트 4도짜리 뭐 이렇게 쓰는 장타 선수들이나 아니면 박성현 선수를 보면은 좀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박성현 선수가 뭐 이렇게 딱 하면서 머리가 이렇게 뒤로 가죠. 이렇게. 근데 이 뒤로 가는 거를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공을 띄운다고 내가 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공을 띄워야지 이렇게 해서 머리를 뒤집으면은 공이 잘안 떠요. 해볼게요. 공을 바라보는 시선을 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계속 공을 바라보면서 띄운다. 그러면은 억지로 이렇게 띄울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 클럽이 가는 것과 내 머리가 기우는 게 같아서 클럽의 속도를 못 내요. 클럽의 속도는 이 온전하게 이 클럽의 속도만 싹 내야 되는데 Ready? 클럽이 속도를 내려고 하는데 이 각도 자체가 이쪽으로 가면은 내 몸이 잘 보세요. 내 몸은 여기 앞에서 이렇게 클럽이 지나가면 되는데 각도를 공쪽으로 가면은 자꾸 내몸 앞에 있는 상태에서 클럽이 못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쪽을 바라보고 가면 안 됩니다. 완전하게 골프는 정말 완전하게 반대로 하면 돼요. 공을 띄우는 방법은 잘 보세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선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오른쪽으로 왔죠? 오른쪽으로. 그러면 내가 공을 띄운다라고 생각하면 전부 다 여기서 밑에 면을 바라보고 이렇게 띄우려고 하겠죠. 이거는 정말 스쿠핑 아니면 뭐 공을 뻥 띄우는 방법을 로브샷 할때 이렇게 이제 하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낮은 로프트를 굉장히 멀리 치면서 쳐올릴 때는 시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여기서 오른쪽에서 공 쪽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이쪽으로. 방향이 반대여야 됩니다. 반대. 오른쪽에서 공쪽으로 왼쪽으로 클럽이 가는 것과 같이 보는 게 아닌 여기서 클럽은 가지만 클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지만 내 시선 자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왜냐면 잘 보세요. 내가 아까 말했죠. 이 클럽이 순간적으로 임팩을 할때
어퍼블로 이렇게 쑥 쳐올라가야 되거든요. 물론 내려올 때는 다운블로로 뭐 15도짜리 뭐 이런 것도 땅을 치니까 내려오겠지만 순간 맞을 때부터 탕 헤드가 정말 위로 촥 솟아올라야 공을 쳐올릴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가 시선을 돌린다고 해서 클럽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올라가는 느낌만 들 뿐이에요. 느낌만. 네.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여기서 시선을 공 쪽에 둔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가죠. 시선, 내 시선이 이쪽으로. 그러면은 시선이 가는 만큼 헤드가 이렇게 올라가요. 아시겠죠? 네. 나는 클럽과 시선이 같이 가면은 이렇게, 물론 이게 원심력 때문에 내려오면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긴 돼 있지만은 그게 내가 이 헤드가 순간적으로 튀어 올라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시선을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손으로 해보면 돼요. 자기가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같이 간다. 그러면 내 손이 잘 튀어 오르느냐, 아니면 나는 시선을 딱 바꿨다. 그러면 내 손이 잘 오르느냐. 자기가 해보면 돼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할 때 내 손이 저절로 튀어 오르느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면 자기가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간적으로 딱 이쪽으로 시선을 주면 손이 알아서 이렇게 쑥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쳐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따라가기만 하면 이런 피니쉬가 나와요. 머리가 뱅글 한 바퀴,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도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박성현 선수도 굉장히 눌러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특히 웨지나 아니면 쇼다이언도 굉장히 자기도 스스로 눌러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눌러치니까 탄도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낮은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그 낮은 스타일을 만약에 좀 너무 낮게 하면 런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낮게 치는 거를 쳐올리는 방식으로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눌러친다. 그러면 15도짜리로 눌러친다. 그러면 공이 안 뜨겠죠. 근데 아까 마찬가지. 이 상태에서 시선이 오른쪽에서 공 쪽으로 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같이 간다. 그래도 잘 안 뜹니다. 억지로 띄우려고 해도 안 떠요. 아까 말한 내 시선 자체는 클럽은 나는 지나갔는데 시선은 자꾸 여기서 이렇게 졸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이라든지 아니면 물체를 그걸 치운다는 느낌. 이렇게 저 졸로 가라 하면 손이, 잘 보세요. 내가 아무리 밑에 깔아 놓으려고, 나는 손을 안 올립니다. 밑에 깔아 놓으려고 해도 시선만 딱 주면은 나는 손이 벌써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깔아 놓은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왼쪽 간다. 그럼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안 올라가요. 그냥 쳐올리는 걸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시선을 이 상태에서 내가 일로 가면은 내 손은 위에. 근데 시선을 오른쪽에서 왼쪽 같이 간다. 그럼 내 손은 밑에. 그러니까 계속 깔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시선만 탕 이렇게 둬도 공이 이렇게 뜹니다.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더 탄도를 내는 거는 더 이렇게 봐주면 더 탄도가 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스피드가 생기면 저절로 이게 떠오르는 힘이, 헤드가 떠오르는 힘이 더 생겨서 더 쳐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살살 치니까 떠오르는 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8.8도가 나왔는데, 이 상태에서 스피드를 조금 내주면은 이렇게 이제 쳐올라가죠? 네. 벌써 뭐 발사각이 여기는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만약에 골프전에서 하면은 여기가 한 10도가 넘어가지 싶은데, 네, 이 상태에서 아까 말한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 내가 시선 자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손은 더 잘 쳐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이 상태에서 시선만 주고 이렇게 뛰어도 뭐 12도 정도 나오죠? 지금 조금 잘못 맞았는데. 그래서 요게 결국에는 쳐올린다는 건데 오른손이 어떻게 저절로 훅 떠오르느냐, 네, 그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요렇게 손목으로 요렇게 하는 거는 뭐 스쿠핑이죠. 근데 스쿠핑도 마찬가지, 이 상태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쳐올린다 생각하면 이렇게 스쿠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선을 여기서 탁 요렇게 주면은 손목이 아닌 팔, 내 양팔 자체가 확 쳐올라가요. 이거는 손목이 이렇게 구워서 스쿠핑이 아니기 때문에 팔 자체를 쳐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는, 클럽을 멀리 보내서 공을 멀리 쳐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이렇게. 아이씨, 못 맞았다. 그래도 뭐 200m 가죠? 실제 필드 나가면은 뭐 살살 쳐도 요거 가지고 뭐 200, 한 2, 30 나가더라고요. 레디? 다시. 이렇게. 굉장히 탄도도 예쁘고 좋죠? 그 다음에 뭐 캐리가 200. 뭐 올라가서 한 215. 그러면은 충분히 요 길이, 이게 한 5번 아이언 길이밖에 안 되는데도 뭐 15에서 220, 30 날아가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5번 아이언 길이로 남들은 쳐도 190, 200m만 나가도 굉장히 좋죠. 왜냐면 이걸 선택한 것 자체가 3번 우드를 못 치고 5번 우드도 잘 못 치시는 분이 왠지 투어는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필드에서 라이가 안 좋은 상황, 아무리 이제 평지에서 우드를 잘 치더라도 필드에서 라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저도 우드를 못 들어요. 조금만 라이 안 좋아도 우드라는 것 자체는 길고 바닥도 평평하고 라이가 안 좋고 공 있는, 특히 공 있는 자리에 눈곱만큼만 디봇같이 조금만 내려가 있어도 우드 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는 유틸, 약간 모양이 유틸이니까 땅을 탕 치면서 가면은 저절로 이렇게 뭐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양으로 생겨 있어서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우드 대용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시선 자체를 잡고 여기서 자기가 클럽을, 공 클럽을 들고 이때까지 이렇게 시선을 오른쪽이고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오른손으로 내 시선을 여기서 공 쪽으로 치는 게 내 오른손이 잘 떠오르냐, 아니면 반대로 시선이 주는 게 내 오른손이 잘 떠오르느냐, 이걸 자꾸 연습을 하신 상태에서 습관이 배긴 다음에 그 느낌 그대로 그냥 퉁 치면은 공이 뜹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습관은 자기가 이제 바꾸기 나름이에요. 얼마나 이게 습관을 바꾸는 노력을 하느냐. 근데 습관이 아직 안 배겼는데 클럽을 잡고 하면은 도로묵이에요. 자기 습관을 못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박정현이 머리가 이렇게 허리가 들어가는 거는 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허리가 들어간다고 공이 뜨거나 눌러치는 사람들이 멀리 보내는 게 아닙니다. 허리만 넣어볼게요. 허리만. 잘 보세요. 공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치면서 허리만 쭉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으면은 물론 멀리는 날릴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화면에 보여질 때는 박선현처럼 머리가 오른쪽으로 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머리가 그대로 내 클럽과 공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돼서 허리는 들어가겠지만 얼굴 자체가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허리를 많이 안 집어넣어도 그냥 시선만 이렇게 주면은 저절로 허리가 들어가져요. 왜냐면 우리 살을 보세요. 뭐 몸 풀 때 이렇게 하면은 허리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내가 허리를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죠. 그냥 오른쪽으로 기우면 허리가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돌면은 허리가 눕죠. 그죠? 예. 그래서 굉장히 눌러치는 스타일인데 그 눌러치는 거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왜냐 그린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요런 동작, 머리가 돌고 그 다음에 머리가 뒤로 떨어지고 시선 자체를 오른쪽으로 보는 그것 때문에 허리가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가면 피니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허리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레디? 상태에서 그냥 시선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줘도 굉장히 공이 잘 뜨고, 그 다음에 화면에서 보여지는 이렇게 머리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죠. 이렇게 요렇게 뱅글 도는, 요렇게 뱅글. 네. 그게 제일 심한 게 제일 밑에 들어볼 수 있죠. 어쨌든 이 상태에서 요것만 하실 수 있으시면은,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허리가 굉장히 많이 저도 들어가죠. 근데 저는 허리 집어넣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머리만 탁 시선만 열로 주면은 허리를 안 집어넣으면 더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시선을 주는데 허리 안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정말 이상하게 되거든요. 근데 뭘 시선을 눌러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돌기만 해도 허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띄우는 거예요. 요렇게. 다시. Ready? 자, 굉장히 많이 차오르죠? 그러면 요런 느낌으로 뭐 롱아이언을 치시면 됩니다. 롱아이언이다. 요거는 보자. Ready? 3번. 3번, 3번. 요거는 드라이빙 아이언 3번. 드라이빙 아이언도 그렇게 잘 뜨는 건 아닙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러면 굉장히 초월릴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뭘 갖다 줘도 다 띄울 수 있습니다. 퍼터다. 퍼터를 땅에 놓고 띄우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로프트가 4도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냥 내가 오른쪽에 지선이 왼쪽으로 같이 간다. 그러면 아무리 띄우려고 해도 공이 잘 안 떠요. 근데 시선만 왼쪽으로 간다. 아,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레디. 이렇게. 아이고, 어렵다. 이 땅에 있는 거 굉장히 어려워. 저도 연습을 하는데 재미는 이거 아주 진짜 잘 띄우는데 티에 있는 건 쉬워요. 티에 있는 거야 시선만 딱 주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잘 뜨거든요. 요 방법으로 공을 낮은 로프트를 띄우고 멀리 날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시선 차이가 커요. 그래서 박성현도 마찬가지. 레디. 요런 보시면 드라이버. 박성현은 8.5도 쓰는가? 낮은 로프트 9도 쓰는가? 여자치고는 낮은 로프트를 쓰거든요. 그리고 뭐 아이언도 그렇고. 근데 낮은 로프트를 쓸 때와 높은 로프트 쓸 때 보면은 아까 말한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허리가 들어가는 양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뒤집어지는 양도, 허리가 이렇게 휘는 양도, 드라이버 칠 때는 굉장히 이렇게 뒤로 오면서 허리가 굉장히 많이 눕고, 근데 아까 말한 그게 허리를 집어넣는 게 아닌 눕는 시선을 저쪽으로 보내는 양이 크니까 저절로 이렇게 많이 허리가 들어가는 느낌처럼 보이는 거고, 숏아이언은 그렇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너무 많이 떠요. 숏아이언을 롱아이언 치는 것처럼 친다 그러면은 너무 많이 떠요. 그냥 거리 손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만약에 정말 많이 띄워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또 드라이버랑 똑같이 치겠죠. 네. 거리보단 띄워야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숏아이언은 뭐 띄우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나 적당한 탄도에 멀리 가는 게 중요하니까 이 시선 보는 거를 가기에 원래 그냥 오른쪽으로 보는 시선에서 조금만 탁 보면은 조금만 요만큼 들어가거든요. 근데 많이 본다 그러면 많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조금만 탁 보고 그냥 이렇게 치면은 조금만 봐도 뭔가 허리는 이렇게 딱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느낌으로 허리는 딱 서고 이렇게 와서 그냥 적정한 탄도, 너무 많이 시선을 오른쪽에 안 두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안 뜨는 그런 이제 숏아이언을 할 때는 허리가 들어가거나 머리가 이쪽으로 오는 게 양이 조금 작겠죠? 드라이버만큼. 그래서 이 보는 시선, 시선을 얼마만큼 이쪽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낮은 탄도는 굉장히 많이 주면은 굉장히 많이 쳐올릴 수가 있고 쇼다이는 조금만 주고 요걸로 이제 드라이버를 아니면은 요 싱글랜스 우드를 요걸 아니면 롱아이언을 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시선을 잡고 내가 여기서 저쪽 카메라로 그냥 이쪽으로 본다라는 느낌으로 치면은 공이 저절로 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요거 진짜 좋거든요. 저는 요거 없으면 진짜 필드는 요거는 무조건 들고 나갑니다. 제가 아시겠죠? 뭐 우드 가지고 3번 우드 긴 거 들고 막 지를 때 있는데 그때는 오비 생각 안 할 때 팝5 투원 할 때 막 그렇게 이제 지르기는 하지만 그러면 오비 확률이 많거든요. 세컨 오비가 많이 납니다. 근데 요거는 한 번도 오비도 없고 그냥 쭉쭉 날아가요. 그렇다고 이게 거리가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220, 30 땅에서도 뭐 한 세게 치면 220, 30 날아가니까 충분히 투원도 가능하고. 근데 이걸 칠 수 있냐 없냐가 좀 중요하죠. 그래서 시선을 잡고 이렇게 그러면 허리가 쫙 꺾이죠. 허리를 지금 집어 들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했지만 허리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선을 여기로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할 수 있으면 요걸로 아까 지금 또 비거리도 한 125 나왔으니까 여기가 거리가 좀 짜게 나와요. 마스터보다 네, 필드는 좀 더 굴러가서 이제 뭐 거리가 날 건데 어쨌든 요렇게 싱글랭스 유틸 아니면은 2번 아이언 뭐 3번 아이언 아이언 못 치시는 분 아니면 낮은 로프트 뭐 저는 뭐 4도짜리 5도짜리도 공부하니까 그런 걸로 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선을 잡고 그냥 공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치지 그래서 쳐올리려고 하지 말고 시선을 그냥 반대로 해서 내 손을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거를 자꾸 이런 식으로 내 손 자체가 떠오르는 시선을 잡고 연습을 하시면은 뭐 이 공 쳐올리기 굉장히 좋습니다.